큐!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이어서 또 다른 테스트 게임을 준비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초능력을 알려드립니다. 초능력 테스트! 자, 초능력이란 말이죠. 평범한 인간이 발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저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오, 드디어 테스트 시작인가요? 잘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물, 괴력, 대지, 바람, 천둥,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능력. 아, 봅시다. 저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을 갖고 싶은데요. 이거 있으면은 어디 이동할 때 겁나 편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리를 지른다, 세수를 한다, 헬스를 한다, 무작정 달린다, 비를 맞는다. 선택지가 없는데? 치킨 각인데? 이거는 좀 선택지 없습니다. 평소에 어떤 꿈을 자주 꾸시나요? 하늘을 나는 꿈? 떨어지는 꿈? 불로 지지는 꿈? 천둥이 치는 꿈? 물에 빠지는 꿈? 빨리 달리면서 하늘까지 날 수 있다? 야, 이거 완전 개사기 능력 같은데? 어떤 상상을 자주 하시나요? 로또 당첨. 물건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기계를 조종한다? 사람을 조종한다.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 세상이 멸망시킨다. 블랙홀. 인생 역전 가자! 어떤 종류의 영화를 주로 즐기시나요? 액션, 반전, 스포츠, 타임킬링, 다큐, 스릴러, 복수극. 아하, 요새는 또 빠른 템포의 타임킬링용 이런 거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이한 일을 겪으셨나요? 미래를 본 적 있어요. 촉이 전부 맞았던 적 있어요. 감전은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감전되면은 영원히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계속 믿은 적이 있어요. 몸이 하루 종일 무거웠던 적이 있다. 눈으로 물건을 이동시킨 경험. 전쟁? 아, 거기에 이제 미래, 로또 당첨이니까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미래를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이동시킨다. 오, 이거는 또 뭐야? 염력 같은데요? 주변의 시공간을 조정한다. 시공간을 조정한다는 건? 타임오프 능력도 있는 거야? 이게 완전 개사기 능력인데? 뭔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은 항상 개사기였거든요.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 이거는 세계 정복을 하려는 거 아닌 이상 굳이. 주변의 귀신과 소통. 노!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 야, 이거는 뇌세포를 파괴시키면은 뇌가 내가 멍청해지는 거잖아. 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사기예요. 어느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파란색, 청록색, 회색,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굳이 여기에서 고르면은 전 하늘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판타지 세계에 나는 주술사, 마법사, 메카닉, 요술사, 소서리스, 퇴마사, 대군주. 저는 판타지 하면은 자고로 마법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법사. 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고 뒷담을 까고 다닙니다. 이거는 못 참겠는데? 감히 날 배신을 해? 친구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한다. 몰래 물건들을 숨겨 복수를 한다. 핸드폰을 해킹해 겁을 줍니다. 또 다른 범죄 아닙니까 이거? 뒤에서 몰래 지우개 가루를 던집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복수를 합니다. 저주부적으로 저주합니다.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이거 선택지들이 다 왜 이래? 너무 이거 파괴적인데요? 아, 근데 굳이 참교육을 한다 치면은 이게 또 몰래 참교육하는 게 더 짜릿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몰래 지우개가루, 이거 국룰이지. 지우개가루라서 느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나 이런 어깨 같은 데 붙는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턱턱턱 해가지고 이제 지우개가루 트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머리에다가. 그래서 뒤에 딱 뭐야? 누구야? 두 번째 테스트가 또 있네요. 오야. 어느 사진이 더욱 만족스러운 기분이 드는지 고르세요. 이거는 어디 뭐 페어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별로고요. 해가 떠오르고 있고 약간 평화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는 왼쪽 고를게요. 어느 사진이 더 끌리나요? 자연이냐 불이냐. 아, 마법사니까 저는 불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더 친근한가요? 아, 이거 타로 카드인가? 저는 우주 쪽이 좀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왼쪽은 이건 뭐 소금 결정인가? 물인가요? 얼음이야? 오른쪽은 염력. 이거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어디 진짜 빠르게 텔레포트 타는 느낌인데요. 오른쪽. 왼쪽은 힘으로 다스린다. 오른쪽은 이거 뭐 거짓말 탐지기처럼 이거 뇌파를 탐지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느낌. 천둥,
불만 쓰는 게 아니라 첫눈까지 쓰는 거지. 오!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점수를 계산하세요. 나 뭐가 나올까? 잠재된 초능력, 중력 조작. 오, 희귀성 랭크 S급 나왔어요. 중력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갑자기 어지럽고 순간적으로 몸이 우아진 적이 없으신가요? 잠재력을 깨우게 된다면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오, S급 능력 떴어요. 아, 근데 나는 뭔가 시공간을 막 움직이고 그런 능력이 나왔으면 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컨셉 잡고 한번 제대로 골라볼게요. 힘캐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괴력을 달아주고요. 아, 스트레스 풀 때는 헬스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나의 힘으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 아, 상남자는 화끈한 액션이죠.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 거기에 없는 다른 색깔. 그리고 판타지 세계에서 나는 대군주입니다. 나의 말을 따르라. 감히 날 배신해. 힘으로 다스린다. 이거는 이번에는 좀 어두운 느낌. 갱스터 같은 그 폐, 약간 갱스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어두칙칙한 그 폐 공장 느낌이거든요. 여기. 아, 이 흙 너무 평화로워. 모든 것을 불태운다. 우주 정복. 오케이, 짱돌로 박살. 빠르게 간다. 힘으로 제압한다. 번개 능력까지. 좋아. 완전 힘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번 뭐 나올까? 아, 뭐야? 또 중력 조작이 나와? 이거 똑같은 것만 나오나? 그러면 이번에 한번 랜덤 찍어볼게요. 자, 랜덤 결과 뭐가 나올까요? 설마 또력 조작? 정신붕괴! S 플러스 떴어! 와, 이거 랜덤을 해야 좋은 거 나오나? 제가 선택지를 뭘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S 플러스면 이게 제일 좋은 능력인 것 같은데요? 상대의 생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이네요. 이거 이 능력이면은 사람을 내 맘대로 막 컨트롤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 다른 능력 없나 또? 궁금한데? 어림없는 소리. 또력 조작. 이거 뭐 정신붕괴랑 중력 조작밖에 없나 능력이? 자, 미니게임 대련 있는데요. 초능력을 선택할 수 있네. 화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자식. 초능력 테스트가 갑자기 능력자 패턴물로 바뀌었어. 기모아서 쏜다! 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초능력들이 있는데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네요. 게임이 좀 미완성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테스트 게임 또 재밌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괜찮으면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